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 끝이 없는데요. 게다가 내일 2차 민중총궐기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참석한다고 밝히면서 정치권 갈등이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새누리당의 청년 대표 의원이죠. 김상민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외국인들이 직접 번역하는 우리 문학 작품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올해 대산문학상 번역 부문에서 수상한 독일인 얀 디르크스 교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네, 어제 정무위 여야 간사가 회동을 가졌는데요. 이 법안 소위 처리 일정 이 성과 없이 헤어졌습니다. 오늘 정무위 회의 열렸나요? 예, 오늘 정무위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관련해서 협의가 잘 안 이루어져서 향후 일정도 좀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29대 국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이 안에 추가 법안 처리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정무위 같은 경우는 지난번 본회의를 통해서 대리점법 하나를 통과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민생 관련된 법안이 100개 정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야당 측이 대리점법이 다른 상임위의 법과 딜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정무위 내에 이루어졌던 법안 절충은 다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좀 밝혀오면서 아. 또 여러 가지 이제 추가 조건을 내세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법안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비단 저희 정무위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동, 특히 노동개혁법이라든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네. 이제 경제활성화에 관련된 법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직 협의가 완료되고 있지 않아서 네. 아주 어렵고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최근에 여야가 법안을 주고받기 식으로 처리하거나 흔히 이제 빅딜이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아니면 네. 대립하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네. 국민들이 이 정치권에 좀 부정적인 모습만 계속 보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 뭐, 하여튼 뭐, 죄송한 일이죠. 사실은 이 법안에 담겨 있는 것이 아주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담겨져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민생을 생각하지 않는 모습들이 비춰지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정치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일이고 네. 무엇보다 우리 일반 국민의 그 먹고 사는 이 엄중한 일을 결정하는 일인데 여러 가지 당리 당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을 좀 넘어서 좀 화합된 그 결정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좋은 결정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이 와중에 네. 내일 토요일 2차 민중총궐기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백남기 대책위가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한 것을 경찰은 이제 불허했고 하지만 네. 이 경찰의 금지는 또 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고 네. 내일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네. 평화적인 시위 가능할 걸로 전망하세요? 아, 평화적 시위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또 평화적인 어떤 대화들이 좀 오고 가야 될 일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의 사실 가장 근본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어떤 이제 폭력 시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이제 내일 시위에 대한 염려라든지 또 네. 여러 가지 대립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것도 그 폭력으로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다 보니까 아주 어떤 그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좀 걱정하는 마음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또 다시 폭력적 일이 일어난다면은 그 어떤 일도 그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그 첨예한 대목 때문에 이 종교인들은 사람의 벽을 세워서 평화지대를 형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이 새정치연합도 이번 집회에 인간띠로 평화 집회를 위한 중재에 나서겠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평화 집회가 되기 위한 각계의 열심과 진심들이
잘 적용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다만 네. 이런 과정들이 정치적인 행위 또는 정치적인 쇼 모습으로 평화가 지켜지는 형태가 나오는 그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가장 핵심은 여러 가지 평화의 띠, 인간 띠도 좋지만 핵심은 폭력 시위를 하지 않는 것에 근본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위가 할 수 있다는 걸 정당화하는 어떤 인식 안에 있는 거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내일 이 집회 시위에 대해서 이 여당인 새누리당은 뭐 별다른 입장은 따로 나오지 않았나요? 뭐 당의 입장을 제가 개인 의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은 네.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네.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제 지난 1차 집회 이후에 불미스러운 이제 이 폭력 사태가 일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국회 부의장 맡고 있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복면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의원님은 이 복면 금지법 어떻게 보세요? 폭력 시위에 대한 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복면 그 금지법을 내용상으로 좀 얘기하자면 이건 폭력 시위 금지법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네. 예, 네, 그 사실은 복면을 가리고 안 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 복면을 가리고 폭력 시위를 하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복면 금지법을 폭력 그 시위 금지법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복면 착용 금지법에 대한 이제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은 네. 12월 1일부터 3일 날에 있었습니다. 네. 찬성이 60%나 됩니다. 네. 반대가 32%예요.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얘기했었던 차벽 사용 금지법은 반대 42%, 찬성 48% 나왔는데요. 네. 여기에 담겨 있는 국민의 뜻이 뭐냐면 폭력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네. 예, 그 주장하는 거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근본적인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에 대한 정당성도 있다는 것도 얘기하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폭력을 통해서 근본적인 정당성을 잃어버린 일 하지 말고 네. 또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라는 국민의 뜻이 담겨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이 정치권 이런 시위에 참가하는 것 그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회의원 뽑은 거 시위 참여하라고 그 국회의원 뽑은 거 아니죠. 지금 민생 또 그리고 구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제활성화법, 민생법안들 해결해야지 행정이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지만이 소위 말해서 국민의 민생의 아주 깊은 가운데까지 대국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은 법안 통과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잘 받들어서 모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시위에 참여하라고 국회의원 뽑은 건 아니죠. 국민이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슈를 바꿔보죠. 의원님은 여권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의 대표주자입니다. 자, 네. 하지만 이 정치권에서 청년 정치 이슈가 법안이나 아젠다를 통해서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게 청년에 대한 문제로 국한되지가 않고요. 네. 구 패러다임이 새로운 지금 현재 패러다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뭐냐면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어 있지 못한데 네. 극단적으로 왜냐면은 민주주의 위에 어떤 강력한 권위주의 네. 그리고 수직 계열화의 주의가 있고 그 네. 위에 금권주의가 아주 팽배한 것이에요. 네. 돈이면 다 되고 그리고 또 어떤 특정의 소수된 집중된 권력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구조가 너무 많은데 네. 먼저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결정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런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물갈이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어떤 특정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 글로벌한 이 경쟁을 담아낼 수 있고 대한민국을 다음번으로 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어떤 정치인들이 좀 발굴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청년법만뿐만이 아니라 민생의 가장 근본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근거한 법안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까운 어떤 상황입니다. 네, 자, 또 청년 의원이시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여쭐게요. 이 네. 최근에 청년 수당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청년 수당 얘기하기 전에요. 네. 지금 새누리당에서 반값 등록금, 소득형 반값 등록금을 통해서 네. 지금 매년 117만 명에서 120만 네. 명이 수혜를 받고 있고 네. 그리고
2014년 15년에 등록금 투쟁이 전국적으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네. 2011년 시민은 엄청났었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수혜자가 있어지고 또 정책 투자가 성공이 된 부분이 있죠. 저는 이미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했고 그리고 또 실제적인 그 가정의 부담, 50대 우리 부모님들이 등록금 내는데 이 문제의 커다란 구질을 털어내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를 하는 것이지 퍼퓰림적으로 몇 명에게 줘가지고 마치 청년을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굉장히 선동적이고 또 본질적인 얘기가 아닌 것이죠. 만약에 아, 정말 청년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정부에서 이게 진행하고 매 학기 98만 명입니다. 네. 이 3조 9천억에 되는 이 정부 지원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함께 더 동요하고 함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대답, 네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